이제 센터로 가셨네요. 자, 오늘은 캐틀벨로 운동을 해볼게요. 자, 캐틀벨 드시고 이두 운동부터 할게요. 다섯 개만 해볼게요. 빨리빨리 해, 빨리 숫자 빨리 세. 아니, 이거는 숫자 빨리 세는 게 아니고 하나! 저 내렸다가 둘! 일곱! 야, 그만해! 여덟! 아씨! 아홉! 아홉! 열! 그만! 아, 개수는 되게 나쁜 애로 나오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저렇게 입 밖으로 뱉지는 않죠. 저는요, 운동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근데 한순간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내가 여지껏 했지? 막 그럴 정도로 너무 편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식사량은 운동했을 때 양과 똑같은데 안 움직여주니까 살도 찌고 그러니까 많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조금 시간 날 때 항상 어디서든 이렇게 움직여주자 그런 위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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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졸리죠? 자자. 다리 딱 올리고 상복근 운동 꽉 찰게요. 깍지 끼고 그대로 최대한 올라와서 쭉 올라오세요. 힘 꽉 주고 안 올라가. 아니, 거기까지만 올라오면 돼요. 안 올라가. 어. 네. 윗배로 하는 크런치. 우와. 됐어. 그래도 끝. 많이 하시네.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네. 먹으러 가자. 아. 저게 은근히 힘들어. 힘들어요. 야, 이곳은요. 저희가요. 운동이 끝났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쌤 앉으시죠. 자, 사장님! 주문이요. 사장님, 저는요, 내장탕. 사장님, 근데 제가요, 이거 먹어도 될까요? 이거 오이, 이렇게. 아우, 네, 감사합니다. 오이를 먹는다고요? 오이, 아까 시장에서 샀어요. 맛있겠다. 맛있어. 별다른 그거 안 찍어서 그냥 드시네요. 오이 같은 경우는 그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반 개든 한 개든 식사 나오기 전에 그 포만감 유지. 예, 먹고 이 다이어트에 오이가 진짜 좋아요. 좋은 습관이다. 아, 저걸로 배를 좀 채워놓으면은 좀 덜 먹죠. 네. 아, 괜찮네. 아, 저걸 왜 생각 못했지? 이 오이 자체가 95%가 수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식이섬유랑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잘 먹고 계시네. 네, 포만감을 그러게요. 유지시켜줘서 과식하는 걸 예방하게 되고 네, 또 노폐물을 배출시켜줘요. 식전에 채소를 섭취시켰더니 식후 혈당이 크게 감소했다고 해요. 식전에 채소. 다이어트가 뭐다, 너 별거야?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패턴 유지하고 좋은 거 음식 먹고 먹기 위해서 또 운동하고 그게 다이어트야. 건강한 맞습니다. 다이어트. 난 심하게 이제 안 해. 정말 심하게 해갖고 당도 왔잖아. 네. 당이 와갖고 그때부터 이 호르몬 변화 그런 게 있겠다고 그래서 이게 무섭구나. 정말 이 건강 관리 안 하면서 하는 게 다이어트 때문에 당뇨가 오셨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요가 금방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요가 계속 반복 두 번 정도 반복되니까 네. 진짜 우연찮게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식후 1시간 지나서인가? 300이 나온 거예요. 저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무섭더라고. 요요로 인해서 올 수가 있다고 그때 말씀해 주시더라고, 선생님.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지방과 근육이 같이 빠지는데요. 요요가 올 때는 이 빠진 근육 자리에 지방이 차게 돼요. 그러면서 몸 전체적으로 체지방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말이 혈액 안에 이 떠다니고 있는 이 포도당들이 세포 안에 못 들어가고 계속 혈관에 떠다닌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당뇨가 유발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이어트 했다가 안 했다가 또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게 더 안 좋아요. 그래갖고 안 좋은 결과 몸에 병이 오더라고. 그래서 요요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고.